자, 좋습니다. 2020년 내신 대비 강의. 고등학교 1학년 천재 이재형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강의고요. 저기 보시면 1과는 일단 다 끝날 겁니다. 1과는 무조건. 그죠? 끝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 빨리 갈게요. 그래서 조금은 속도를 낼 테니까 조금 그지 잘 들어. 너무 빠르면 빠르다 빨리 빠르다고 얘기해 주고 그죠? 그냥 속사포로 갈 거니까. 자, to my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얘는 그냥 표현이에요. 표현만 정리해 주세요. 자,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고 소유격 쓴 다음에 저것처럼 서프라이즈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단어. 그러면 이 소유격이 놀랍게도 라는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단어. 그지? 그래서 내가 놀랍게도 The two quiet boys I had barely talked to came and cheered me up 이렇게 돼 있어. 자, 갑니다. 두 명의 조용한 소년들이 그죠? 갑자기 글이 있다가 뭐가 나왔어요? 시작? 아무런 이유 없이. 명? 명. 이 사이에 뭐 해야 됐어요? 됐어야 됐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대가를 쳐야 되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 얘가 주어 맞죠? 주어 맞으면, 얘에 대한, 분명히 얘에 대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요놈 새끼가 사이에 낑겨 들어왔기 때문에 동사가 떨어진 겁니다. 그지? 떨어졌어. 그래서 진짜 동사는 누구예요? 두 번째 나온 얘가 진짜 동사인 거죠. 이거 배웠잖아. 시작. 여기 만약에 대시 있다고 한다면 주어 처음 나온 명사 뒷자리에 그저 관계대명사 때렸으면 예, had barely talked가 얘가 무슨 동사? 베베. 그지? 관계대명사 데리고 있는 베베. 엄마 아빠가 데리고 있는 베베 동사고 진짜 동사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두 번째 나온 게 진짜 동사라고 했어요. 이런 구조는요. 맞지? 첫 시간에 배웠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중간에 나오면 그냥 끝까지 보라고 그랬고. 그지?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동사 앞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심해야 돼. 이 시제 여기 별표 심하게 박아야 돼. 내가 이거 잠깐 빼볼게. Talked to 내가 얘기를 했다. 근데 여기가 요 얘 아 요거는 어쩔 수 없겠다. 아이씨. 얘 부정어예요. Barely. 아, 여기서 조심. 부정어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동사를 부정한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얘 뜻하고 상관없어. 부정어이기 때문에 head talk to는 말했다가 아니라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말하지 않았던 조용한 두 명의 소년이 came, 왔어.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잡아. 여기가 지금 과거 시제인데요. 온 건 과거인 거 알겠어. 그지? 병문안하로 이렇게. 그지? 그냥 이게 편의상 그냥 어제라고 얘기할게요. 어제 왔어요. 그죠? 근데 내가 걔네랑 얘기해보지 않은 건 그거보다 더 과거인 거죠. 그지? 그래서 얘를 그냥 talked만 쓰면 헷갈리잖아. 그지? 과거 시제랑. 그래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려고 어떤 모양을 썼다고요? 요런 모양을 썼다고. 그죠? 더 과거라는 걸 표현한 거야. 그죠? 그리고 해석은 그냥 무시하고 우리말 그냥 똑같이 해석은 둘 다 똑같으니까 요거 얘든 똑같아. 해석은 과거로 처리.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 head PP 썼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지? 먼저 얘기하지 않았던 건 그 전이었었어. 그지? 그 전에 얘기 안 했던 애들이 거의 얘기 안 해봤는데 걔네들이 온 거야. 그죠? 자, 이 barely는 뭐죠? 거의 뭐뭐 아는 정도의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지? 얘하고 family 있어. 같은 family. 정리해야 됩니다. 뭐죠? seldom. scarcely 같은 표현. 부정어. 거의 뭐뭐 하지 않았단 거는 100% 아니야. 그지? 0%라면 진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 진짜 단 한 번도 단 1도 없었어. 단 1도 없었어. 그거 뭐 쓴 거지? never. never가 0%야. 0%. 그러니까 never 바로 앞에 있는 애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애들이 몰라. never든 barely, seldom, scarcely 얘네든 다 부정어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
부정어야. 그래서 해석을 얘기했다가 아니라 얘기하지 않은 아이들. 해보지 않은 애들이 왔고, 여기 병렬. 자, 여기랑 여기랑 앞에랑 엔드니까. 그지? 앞에 있는 저기 케임과 똑같이 맞춰야 돼요. 치열드미어 나를 그지 용기를 북돋워서 나한테 그지 뭐 그지 응원해줬어 이런 얘기죠. 여기 잠깐만 요거는 짧게 설명할게요. 이 동사가 나오고 부사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수능에 출제된다. 수능에 대명사는 반드시 사이에만 둬야 됩니다. 대명사는 수능에 출제됐습니다. 수능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거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명사 뒤에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사이에만 가야 돼. 사이에만. 일단 그것만. 지금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설명할게요. 그냥. 다른 거좀더 풍부하게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 이것만. 일단 이것만. 그지? 한 덩어리 표현이죠. 치열어. 뭐뭐를 그지? 뭐 용기를 주다. 뭐 북돋아 주다. 뭐 격려하다. 이런 뜻인데요. 반드시 대명사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 learn. 나는 알았어. 중요한 교훈을 알았어야. 그지? 우리 런이 배우다에 대해서 알다 이해하다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은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 자,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does you no good. 자, 우리 pretend에다가 ing 붙인 겁니다. 그지? 시작. does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 does 뭐예요? 동사야. 조심해야 돼. 너희들 하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뭘 배웠냐면. 얘들아,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don't do not 아니면 주어가 3인 단수면 does not 이렇게 그지 하잖아. 의문문일 때는 do you 3인 단수면 does 써야 되고, 물론 빌려온 말이야. 걔네들은 부정문이나 의문 만들려고. 두가 원래 동사가 있어. 원래 동사가 있어. 하다, 행하다에 원래 동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자리인데요. 잠깐 볼게요. 원장님이 영어는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동사를 기준으로 앞자리에 떴어. 얘가 오든 관심 없습니다. 영어는 형태가 아니라 자리예요. 그지? 이 자리 오면 얘네가 다 우리말 무엇과 하냐면 이런 말로 바뀝니다. 그냥 자리야. 우리는 밥 먹다를 밥 먹는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얘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뭘 챙겨야 되냐면, 얘네가 주어 자리에 이렇게 뜨면요, 무조건 단수 취급하셔야 돼. 복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동사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뭘로야? 단수를 일치시켜야 돼. 그래서 보세요. 단수, 2에 ES 붙였잖아. 3인 단수여가지고. 단수잖아, 단수. 단수여가지고 ES 붙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 것이나 기 붙일까요? 뭐뭐인 채 하다의 뜻입니다. Pretend. 그지? 뭐뭐인 채 하는 것은 to be. 되는 채 하는 것은 기타 다른 누군가가 되는 채 하는 것은 종대야. 그죠? 기억나지? 원래 비동사는 되다의 뜻이 없는데 요렇게 2D의 동사 원형간 요놈 새끼가 비커밍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되는 채 하는 것은 요거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꼭 외우셔야 돼. 그지?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사후대로. do. 너한테 해주는데 no good. 좋은 걸 해주는 게 없어. 안 한다. 좋은 걸뭐 해주는 게 없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게 도움이 되다 이 뜻이야.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다시, 이거 없으면 너에게 도움이 되던데? 요거 있으면 동사를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지? doesn't입니다. doesn't. 좋은 굿이 없다라는 거야. 그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조심. 출제될 수 있어. 갑니다. 자, it is better to be yourself and show your true color. 자, 이거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것도 자리야. 자, 보세요. 이것도 잠깐 볼게. 봐봐. 얘네들이 주어 자리 오면, 얘네들이 주어 자리 오면, 보세요. 불가피하게 몇개 단어로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지? 짧지 않잖아. 얘처럼 뭐, he. 한 단어 짧지? 그지? 짧잖아. 근데 얘네 오면 얘네 뒤에 어떤 표현들이 쫓아올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얘네들이랑 마찬가지로 다. 아니, 최소, 얘는 최소 두 단어잖아. 최소 두 단어. 그지? 영어는 이렇게 주어 자리 긴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쓰고 전부 다 뒤로 보내버릴 수 있어. 이 쓰고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뒤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뒤로 보낼 수 있어.
그래서 in 나오면 뒤에 투명사 돼 있어. ing는 없습니다. 저 ing는 저 to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 설명하지 않겠어. 시간 없어서. 그래서 있으면 우리말 무조건 그것이란 말 붙여야 되고요. 얘 원래 무슨 자리값 갖고 있었죠? 동사 앞자리에 것이나 기 자리값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것이나 기로 해석합니다. 끝이야 그냥. 뭐 더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가주어, 진주어라고 배웁니다.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가 가주어니까 얘들아 얘 해석 안 하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자신이 되는 것이 더 좋아. 여보세요. 어디 영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까? 전 세계에 누가 그렇게 공부합니까? 아니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영어는요. 무조건 그것이란 말을 붙이셔야 돼. 그것은 더 좋다. 뭐 되는 것이? 또, 비커면. 그지? 비커면. 너 자신이 되는 것이 더 좋아. And 그리고 얘는 and니까 뭘안쓴 거죠? To be and to show. 이렇게 연결된 거지. 또 뭐가 더 좋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얘도 해석 잘해야 되죠? 당연히 얘도 것이나 기. 당연히. 보여주는 것이 더 좋아요. 너의 진정한 색깔을. 그지? 너의 진정한 색깔을 그냥 보여주는 게 좋아. 멋진 척 하지 마시고, 그지? 어떤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걔네들 따라서 흉내내고 이러지 말고. 그냥, 너 바보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보의 모습, 그냥 영구처럼 그냥 영구 띠리리리. 그냥 이런 걸 해.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 이 사람이 가면이라는 게 있어서 내면을 조금 숨겨야 될 때도 있어, 사실은. 그지? 무조건 자기 모습을 무조건 다 드러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어쨌든 교훈적인 얘기니까 그냥 잘 들으면 돼요. 그냥 갑니다. 보세요. Get involved. 자, 참여해라. 갑니다. High school. 고등학교는요. More than. 뭐뭐 이상이란 뜻이에요. 그냥 마치 하나로 그냥 단어처럼 처리됩니다. 그냥 뭐뭐 이상이다. 그죠? 비동사가 그냥 이다니까요. 연결하니까 링킹. 하이나들까 이제 여기 그죠? 명사 표현이 오니까 이다의 뜻입니다. 단지 뭐 이상이냐면 학업 이상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냥 단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학교는. So 그래서 우리말에 그래서 하고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주어 없이 바로 동사부터 출발하죠. 이거 생략한 거죠? 명령문이죠. 뭐 중학생도 아는 거야. 찾아라. 너의 interest. 관심. 그지? 관심들을 찾아라. And 그리고 pursue. 얘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앞에 첫 번째 걔랑 똑같이 병렬로, 같을 병이야, 같을 병. 연결돼야 돼. 그리고 명령문입니다. pursue. 추구해라. 뭐뭐를 쫓다, 추구하다야, 이거. pursue. 추구해라. 그것들을. 당연히 그것들은 누구지? 이 X를 추구하라는데 그것들이 당연히 누구냐면, 오? 그지? 오? 이렇게 연결된 거야. 자, 전사 뒤에 ing입니다. 우리말 하나밖에 없어. 것밖에 없습니다. 끝. 참가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학교 동아리들의. 그죠? 끝. 요렇게 나온 게 여기 동명사야. 그죠? 그리고 내 동명사 다 얘기야. 그냥 끝난 거야. 동사 뒷자리에 나온 게 동명사야, 이거. 얘도 우리말 것이랑 기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이야. 전치사는 명사만 봤는데, 동사는 절대로. 동사는 절대로 안 받아요. 그래서 빨리 명사처럼 보이는 뒤에 가발을 씌우고 와야 돼. 이거 아주 어려운 말로 이걸 동명사라고 그래. 동명사 자리가 끝이야. 이게 세 가지야. 여기. 이세 가지 전부야. 없어. 진짜야. 얘는 우리말 것과 같아. 에이, 알잖아. 선생님도 이거 뭐라고 적어줘?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것만 적지 않지? 그 밑에 정리하지. in ing 적지. 뭐뭐 할 때. 그래서 when하고 같다 그러고. on ing 또 적어줘.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as soon as랑 바꿔 적을 수 있다 해서 그세 개를 따르락 항상 적어. 뭐안 적었든 적어도 상관없어. 분명히 적어,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것이야. 전사 뒤에 ing. 우리말 것과 같다.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전사 뒤에 ing 오면 얘가 우리말 것과 같아. 영어는 자리로 보기 때문에. 됐어요. 갑니다. this, 이것은 앞을 제공합니다. 자, this는 당연히 정리를 잠깐 해보면, 앞 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3개 있어요. It,
this 이거야 이거. 얘네밖에 없어. 안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다른 애들은 안문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명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 단어만 받을 수 있지. 전체를 못 받아요. 그냥 대명사인 거지, 그지? 얘네들은 앞에 있는 일부분, 꽤 넓은 부분의 어떤 많은 부분의 표현을 받을 수 있고요.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this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연결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this, 이것은 제공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은 겁니다, 그지? 그지? 관심 있는 걸 찾고, 그리고 거기에 동아리 가입하면서, 그죠? 그런 거 함께 해라.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면, 그지? 이렇게 나간 겁니다. 디스를 받은 거야. 제공한대요. 많은 베네핏, 많은 이익, 이점, 장점, 이런 단어죠. 안 죽을게. 베네핏, 많은, 아는, 아는 단어니까. 여기, 요런 연결사는 좀 조심해 주고요. 예를 들어, 라는 거 아시지, 이거? For instance. 얘보다 예를 더 많이 쓰죠? For example. 이거 더 많이 씁니다. 그죠? 네, 같은 단어입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어, 클럽 액티비티. 예를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얘가 앞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얘기할까? 좀 더 쉽게. 어떤 생각에 대한 상위 개념을 뱉은 거고요. 이렇게 나가면 for instance, for example 나가면 여기가 하위 개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뭐 중요하지는 않아. 중요하지는 않고 이런 거 시험 내지는 않는데 for example, for instance 기능은 아시라는 얘기야. 앞에가 먼저 큰 개념으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좀가 포괄적이고 좀 주제스러운 거, 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한다는 얘기야. 뒤에는. 갑니다. 동아리 활동들은요, can relieve. 줄일 수 있다. 경감시키다. 이 뜻이죠. 경감시키다. 좀 어렵나? 줄이다라고 읽어도 됩니다. 줄여줄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요. 전명구 가로칩니다. 항상. 뭐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학업에 스트레스. 물론 원장님, 프롬의 느낌 살려서 프롬 원장님 항상 뭐라고 그랬죠? 이런 뉘앙스 때문에 쓴다고 그랬어요. 출처. 기원. 그지? 당신 어디 출처야? 당신 기원이 어디야? Where are you from? 무조건 그지? 어디서 왔어요? 라는 표현이 from이 꼭 쓰는 것처럼 얘도 그런 느낌 살려서 학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스트레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에로 붙여도 돼. 그냥 에로. 어쨌든 전명구니까. 그래서 이해된다면 그냥 빨리빨리 넘기면 되고요. 갑니다. They also help you meet people. 자, 그들은 또한 도와요. 여기 옆으로 잠깐 갑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요렇게 쳤네. 자, 헬프 동사의 특징. 자, 영어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X는 그냥 내가 뭐가 올 줄 몰라서 그냥 X라고 적은 거예요, 그냥. X를 돕다. 삼형식이야, 삼형식. 그냥 삼형식, 이런 걸. 알잖아. 나는 먹어서 피자를. 그냥 삼형식. 그지? 근데 한 덩어리 더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해석이 뭐가 되냐면, X가 Y 하는 걸 돕다. 이 뜻이야. X가 Y 하는 걸 돕다. 요런 구조를 O형식이고요. 물론 O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O형식을 아는 것도 지금 중요해서 적은 건데 X가 Y 하는 걸 돕다에 요런 이 변태놈 새끼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뭐 쓰냐면 to 붙일 수 있고요. to 없이 그냥 바로 동사 원형을 때리기도 합니다. 둘 다 써. 둘 다 써. O형식에서 다시 한번 X가 Y 하는 걸 돕다. 주연아 이거 봐봐. Y 하는 걸 돕다니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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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다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작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작 변형을 쓴 거야. 동작 변형 늘린 말. 근데 이 변태놈 시기가 2를 뺀 동사 원형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형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써. 이 둘만 씁니다. 일단 두만 두 개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 시간 관계상. 빨리 나가려고. 자 갑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들은 또한 다 이 데이드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 했어. 그들 이렇게 하는 습관이 되게 안 좋다고 그랬어요. 쉬는 분명히 여자 받은 거 맞아. 희는 남자 받은 거 맞는데 데이는 사람도 받고 사물도 받아. 그 얘는 누구 받은 거예요? 이거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활동들은 또한 도와요. X라면 X를 돕다. 너를 돕다. 삼형식. 그죠? 근데 X가 뭐 하는 걸 도와? Y 하는 걸 도와. O형식이거든 이게. 근데 이놈 새끼, 변태놈 새끼, 여기 뭐도 된다고? 2도 되고, 2를 안 써도 되고. 그죠? 얘는 그냥 2 안 쓰고 뭐 썼어요? 원래 형태는 그냥 원형만 썼죠? 형태 여기 공부할 때 잠깐 잘 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사람들을 만나는 걸 도와요. 자, WH. 관계사지? 명사 뒷자리잖아. 후가 오는 거 먹어도 난 관심 없대. 그죠? 대시 오든 관심 없어. 얘가 우리말 무엇 같은지도 모르는데, 그죠?
하는 이은 사람들 만나는 걸 도와줘. 뭐뭐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사실 크게 보면 뒤에 끝까지라고 했죠. 아, 엔디 있으니까 잠깐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엔디 있으니까. 뭐뭐뭐 하는 사람들. 공유하는 사람들. 똑같은 관심이나 흥미를 공유하는, 공유하다에다가 우리만 하는 이름을 바뀌는 거죠. 자리 때문에. 공유하다를 우리는 토시를 바꾸잖아. 얘는 이렇게 자리를 표현한다고. 그죠? 후를 씌워서. 공유하다를 얘를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똑같은 흥미나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 만나는 걸 도와준다. 또. 그러니까 동아리 들어가면 그지. 야, 너도, 만화 좋아해? 만화 그리는 거? 나도 만화. 미술 좋아해? 미술 좋아해? 서로 금방 친구 되잖아. 그지? 같은 관심을 공유하잖아. 그지? 엥, 그리고, 왜 그러냐면, 얘가, 누구하고 병력인지 좀 골라야 돼서 그래. 얘는 지금 끊어야 돼. 왜냐면, 얘는 앞에 이 데이를 안 쓴다. 얘랑 같은 애. 그지? 또 동아리 활동들은, 만들어. 자, 이거 잘 봐봐. 그것을 만들어. 매등시라고? 삼형시. 근데, 그것을, 요렇게 만든대. 다시 한 번. make it, 그러면, 그것을 만든대. 그것을 뭐 하게 만들어? 더 쉽게 만들어. 요것도 오용식입니다. 적을게요. 갑니다. make 동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 이거 사육동사라고 배운 기억이 있어. 사육동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죠? 중학교 때까지 끝이야. 그런 좋아. 내가 중학교 때까지 내가 이해할게. 고등학생까지 와서 이거 사육동사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영어를 잘못 배우고 있고 잘못 가고 있어. 완전히. 그냥 메이크를 만들다의 뜻입니다. 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이거 원형 올 수 있어요. 그럼 해석 똑같죠? X가 Y형을 돕다? 이건 뭐야? X가 Y하게 만들다. 그죠? 두 번째. 딴 건 못 하는데, 얘만 할 수 있어. 명사 아니면 형용사도 올 수 있어. 해석은 똑같아요. 당연히 얘는 동작이니까 X를 Y하게 만든다고. 명사는요. X를 이런 명사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지? 동작이 없어. 그냥 명사야. 형용사는 뭐죠? 형사는 뭐냐? 죄를 졌는지. 갑자기 형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뭐야 이거? 형용사는 어떤 명사에 대해서 상태 설명하는 거잖아. 그지? 예쁘다, 뭐, 그지?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 그지? 그니까, X를 이러한 상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모은 거죠? 표현사 온 거잖아. 그죠? 그것을 더 쉬운 상태로 만든다고. 그지? 잠깐 끊어볼게요. 뭐 하는 것이, 우리가 것이나 기부칩니다. 되는 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 그들과 함께. 야, 그들은 당연히 그 친구들이야, 친구들. 그죠?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여기 잠깐 보면,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동사가 요거 하고, 이 세 개만 적어볼까? 자, X 나오면 X를 만들다, X를 생각한다, X를 믿다. Y 나오면, X를 Y한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알잖아. 그치? 그것을 더 쉬운 상태로 만들다. Think do X를 Y로 생각한다. Believe do X를 Y라고 믿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 자리에 여기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해서 길게 올 수 있어. 당연히 올 수 있어요. 그죠? 동사 뒷자리에 아까 얘기했죠. 동사 앞에 동사 뒷자리에 요것도 오고 요것도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다 자리 똑같죠? 다 것이나 기야. 그러니까 동사 뒤에 올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이. 아까 얘기했죠. 주어도 봐봐. 얘네 오니까 길어져 안 길어져? 길어져서 그거 싫어서 이쑥 전부 다 뒤로 보내버렸지. 영어는요. 여기 동사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인데 이 자리도 투명서 오면 최소 두 단어야. 최소 두 단어. 그치? 그것도 싫어해 영어는. 그 자리에 무조건 뭐 쓰고 뒤로 보낼 수 있냐면 이 자리에 무조건 is 쓰고 얘를 전부 다 뒤로 보낼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 y가 이렇게 또르륵 말려오죠. 이렇게. 그지? 그죠? 뒤로 쫓겨났으니까. 그럼 해석은 똑같아요. 그것은 만들어. 뭐를 뭐로? 그것을 y로. 얘가 이제 뒤에 쫓겨났잖아. 원래 어디 자리 있다고요? 동사 뒷자리 있었죠.
동사 뒷자리 우리말 무엇과 같다 했어? 것이나 기라고 그랬잖아, 그지? 원래 동사 뒷자리 있었잖아? 그러니까 뒤로 왔어도 똑같이 그 자리 값을 갖고 있었습니다. 것이나 기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가 길어서 있으고 전부 다 보낼 수 있어. 아, 원장님. 주어가 길어서 있으고 전부 뒤로 보냈으니까 이걸 아주 아주 어려운 말로 가주어, 진주어라 했잖아. 근데 목적어가 길어서 거기다 있으고 전부 뒤로 보냈어? 이걸 뭐라고 그래? 가목적어, 이 뒤로 보낸 걸 진목적어라고 하죠. 정말 어려운 말이야, 그지? 쓸데없는 말.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영어는 자, 그 활동들은 만든다 이렇게 써볼게. 제인 일을 더 쉽게 만든다. 자, X를 Y한 상태로 만든다. 그지? 그냥 효용사 뱉었어, 그죠? 길어 짧아. 안 길지? 여기다 있어, 얘를 뒤로 보낼 이유가 없어. 근데 와우. 책을 만드는 것이 책을 만드는 것을 더 쉽게 만든대. 그지? X를 Y로 만든대. 얘도 원래 동사 뒷자리 것이라 기 붙이죠. 만드는 것, 책을 만드는 것을 더 쉬운 상태로 만든대. 오형식이에요. 길지? 열나 싫어해. 영어는 아까처럼 주어진 긴 것도 싫고요. 이거 다 싫어해. 전부 다 이수 뒤로 보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또르륵 말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만든다. 그것을 더 쉽게 만든다. 뭘요? 책을 만드는 것이. 그럼 여기서 자, 책이 없는 설명할게. 다른 선생님도 이거 설명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얘 왜 이수고 뒤로 보는지 아세요? 여기도. 이거 왜 쓰고 왜 이수고 전부 다 뒤로 보는지 아세요? 왜 가주진주를 쓰고 왜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걸 왜 쓰냐는 얘기야. 얘가 서양식 사고입니다. 서양식 사고. 서양식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서양식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 얘네 아시지? 주어하고 동사도 먼저 뱉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걔네들. 그냥 서양식 사고가 뭐냐면 얘네는 이게 길면 책을 만든 것까지는 알겠는데 책을 만드는데 도대체 뭐? 너무 기다리기가 싫어 이거. 그래서 얘네 뒤로 보내고 그들을 만든다. X를 더 쉽게 만든다. 핵심말 빡 들어왔죠. 뭐가 쉬운지 뒤에 설명합니다. 이게 서행사고고 이게 수능 영어도 똑같이 갑니다. 수능 영어도요. 단락으로 글이 내려가는 것도 다 똑같이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아, 여기 있네. 자,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야. 많은 이점 장점을 제공한대. 핵심말을 먼저 얘기하고요. 설명합니다. 얘는, 이거는 이제 한국인이 만든 거니까 일단 치우고. 수능 영어는요,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모든 단락이 그렇게 구성돼. 수능 영어가.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그건 좀 입에서 만든 거 아니잖아, 그지? 외국인 작가가 글을 쓴 걸 그대로 갖다가, 그지? 복사해서 문제를 만든 거잖아. 지문은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 1, 2, 3, 4, 5번 그 문제를 만든 거잖아. 그 지문은 서양, 미국에서 공부한 대학을 나오고 전문 작가들이야. 그래서 감옥 지목을 씁니다. 왜냐면 이거부터 빡 나와야 돼. 더 쉽다? 들었어? 뭐가 쉬운지를 뒤에 설명. 이게 전형적인 서양사고거든. 동양사고하고 반대야. 동양사고로 말을 길게 해. 그리고 아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쉽다고. 야 쉽다고부터 말해 좀. 이 동양사고거든 이거. 그래서 감목적어, 진목적어가 그래서 탄생된 겁니다. 그럼 얘 원래 문장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만든다. 되는 것을 만든다. 친구들 그들과 함께 여기까지 썼어 그냥. 그지? 이게 X였고요. 얘네가 뭐하게 만든다고요? 더 쉽게 이 X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이런 얘기 있었어. 그죠? 이게 길어서 이 자리 뭐 쓰고 뒤로 보냈다? 이 쓰고 전부 뒤로 보냈다. 시험에서는 몸으로 보여야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 입 말고 딴거 쓰면 안 돼요.
그지? 뭐 디스? 데트가 안 돼? 이 투명사 뒤에 꼭 투명사 나옵니다. 그지? 일단 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이걸 다른 걸로 쓰시면 안 돼요. 뭐 becoming, ing 쓴다거나 얘를 뭐 became 뭐 요따구 걸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지? 잠깐만. 근데 무슨 소리 안 하는데? 됐어. moreover 더욱 게다가 저 요거 다 secret world 월드인데 연결이야. 요런 것들 하고 요런 것들 수능에서는 요거 빈칸 요런 거 빈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 A, B 골라라는 거. 자, 더욱이 게다가의 뜻이죠. 더욱이 게다가. 자, some of these were, some of these new friends. 자, some of는 뭐뭐서 그냥 몇몇 이렇게 읽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새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의 몇몇은 maybe 뭐뭐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일지도 모릅니다. 그지? 자, 우리 may는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뜻이 90%고 항상 얘기했죠. 뭐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요. 가능성이 20% 아래로 훅 떨어질 때 쓰는 겁니다. 조동사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추측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능성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조동사는 전부 다 저기 가능성의 정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가능성. 그지? 자, 민석이 왔나? 민석이 잠깐 부모님 저기 민석이 같이 좀 시키세요. 좀 같이 할수 있어요? 아니 나눠서 해야 돼? 아니 나눠서 해 나눠서 민서가 저기 조금만 기다려 나눠서 하자 돌아가서 하자 자 학생일지도 모른다 또 알죠? 프로 메신저 아시지? 출처 그지? 기원을 나타내 가로칩니다 어퍼가 뭐지? 어퍼? 위에 상위에 이런 뜻이야 upper grade, grade는 원래 등급, 성적, 그래서 학년이라는 것도 있어. 이게 뭐라고 그래? upper grade가 상급생? 그지? 상급생의 학생들일 수 있어. 에로 붙여도 되고요. 전명구니까. 또 프로 메소시 아시죠? 상급생의 출처가 상급생이라고. 거기에 출처가 돼서 여기로 왔어. 그지? 이 학생들이란 얘기야. 그지? 아, 새로운 친구들이. 와! 우리 2학년, 3학년 선배들일 수도 있어, 그지? 자, 관계사지. 자, 이렇게 중간에 나온 건 어디까지라고요? 네, 뒤에 끝까지라고 했어. 그죠? 여기는 end 나오고 한 단어니까요. 뭐 끊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입니다. 뭐뭐뭐뭐 하는 상급생들? can tell. 말해줄 수 있는.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상급생들. 그죠? 아, 일단, 그리고 아시지? 요거, 관계대명사에서, 얘네가 사람이니까 who 쓸수 있죠. 대신 다 쓰는 거니까 대신 쓰고, 뭐는 못 쓰는 거지? 위치는 못 쓰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동사부터 나가면, 주어가 있었는데 여기 주어가 빠져 있죠. 그지?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죠? 아, 원장님. 대신에 WH로 시작하는 말 뒤에 바로 동사부터 빡 출발하면 걔 무조건 주격인가요? 주격이야. 그지? 그럼 원장님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WH 워드가 보였는데 이 뒤에 뭔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가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 무조건 목적격이야. 소유격이거나. 무조건 목적격이야. 사실은. 90% 목적격이야. 90% 목적격.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갑니다. 근데 저기 주변에 잘 봐. 여기 잠깐 제껴두고 여기만 한번 중심으로 볼게. 여기만 먼저. 자, 말해줄 수 있어. 너에게 이거를 우리 이거 아씨 이거 설명 안 했나 모르겠네. WH가 투 부정사 함께 만나면 얘 자리 볼거 없어. 자리 볼 필요 없고. 왜 알잖아. 우리 WH는 앞에 명사 인용력 굉장히 중요했잖아. 투 부정사 만나는 건 자리 볼 필요가 없고 얘는 무조건 우리 말에 지 붙여. 왜지 붙인지 알아? 앞에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명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먼저 얘는 왜 지 안 붙이고 하는 뒤 붙였어요? 명사는 진짜로 있잖아. 영어는 이렇게 자리로서 모든 게 뜻을 결정해. 지 뜻을 붙일 때 여기에 있는 의문사의 뜻을 살리면서 지를 붙여야 돼. 얘 뜻을 살려서. How는 무슨 뜻이죠? 어떻게의 뜻이 99%입니다. 1%가 얼마나의 뜻이 있어. 시작. Deal with는 다루다, 뭐 취급하다, 대처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작. 읽어보면 상급생의 그런 학생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친구들 몇몇은. 그죠? 무슨 상급생이냐면 말해줄 수 있는 상급생입니다.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상급생이야. 너에게 뭘 말해준다고요? 어떻게 대처할지를 말해줄 수 있는 상급생이야. 그지? 어떻게 대처할지를요? 수업이나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대처를 할지, 대할지,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상급생일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됐어. 그래서 how to deal, 여기 단어, deal with, 뭐뭘 다루다, 취급하다, 대처하다. 있습니다. 됐어요. 갑니다. You could instantly learn tips. 당신은 즉각적으로, instantly는 즉각적으로. 부사예요. 동사는 이렇게 연결된 거죠. 즉각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알수 있어. 정보를. tip, 정보야, 정보. 자, that. 관계사죠. 시험이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시험 아니면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시험이니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입 아파요, 사실은. 별로 따질 필요가 없는데,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동사부터 나가죠. 원격? 주격 관계입니다. 그죠? 무조건. 아, 공장님, 만약에 혹시 얘하고 같은 것 골라라라는 시험 나오면, 이게 없는 거죠. 그지? 아, 그러면 여기 답에서, 대신에 WCD의 동사부터 출발하는 게 얘랑 같은 관계대명사 격이 같은 건가요? 같은 거야, 그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요 앞에는 게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that은 다 쓰는 거고 위치는 쓸수 있고 반대로 아까 반대로 후는 못 쓰는 거고요,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보를 알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 Took them a year to learn. 여보세요? took, x를 가졌어. 그들에게 1년을 가지게 했어. 뭐 하는데? 아니, 그냥 겉붙입시다. 그냥 뒤에 나왔다고 보고, 그죠? 거시장님. 배우는데, 배우는 것에. 그들에게 1년을 가진 정보를 즉각적으로 할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그지? 왜 선배들 동아리 가르쳤는데 왜 그게 좋냐? 관심, 이익, 또는 서로 그런 뭡니까? 흥미를 같이 있는 거에서 공유하니까 빨리 친구 되는 것도 좋고, 만약에 그 상급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잘 대처할지, 수업이나, 그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장점이 뭐죠? 내가 볼땐 이거야. 시험 조심해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 그지? 네가 만약에 후배한테, 그지? 내가 새 학교에 와서, 새 학년에 대해서 막 두려워요. 네가 1년 동안 했던 얘기를 하루 만에 쫙 얘기해줬어. 야, 이렇게 하면 돼! 끝! 그럼 걔는 하루 만에 1년치를 다 배운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가지다에 대해서 1년을 가지는 정보를 가질 수 있어. 배우는데 1년 가지는 정보를 당신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상급생들이죠, 이거는. 1년 배우는데 1년이 걸렸다 이듯이. 먼저 1년 지났어. 2학년에가 1년 동안 경험했잖아. 그냥. 많은 경험했어. 그러면서 이제 후배한테 내가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 우리 학교는 3월달에 뭐뭐뭐뭐 있고, 4월달에 다 알려주면, 신입생은 그게 난 가만히 앉아서 이 정보를 빨리, 그런 거지? 조언을 빨리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좋다란 걸 얘기한 거고, 이 문장. 시험 꼭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뭐, 빈칸을 물어보든, 아니면 그 내용 파악을 물어보든, 그죠? 시험 꼭 다뤄질 거야. A poem for you. 자, perm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이거 poem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시, 너를 위한 시. Here is her poem. 여기에 시가 있어. 대, 관계사지? 얘는 해석이 이렇게 되죠. 여기에 뭐뭐가 있다.
일형식이에요, 일형식 무조건. Here is. 무슨 시간이냐면, I would like은 wanted. 내가 원하는. 자, 요것도 아까 잘 얘기했다. 동사 뒷자리 나왔죠? 거시나 키. 공유하기를. 너와 함께 공유하기를 내가 원하는 시가 여기에 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어볼게. 주어가 있고요. 동사 있죠. 그지? 그리고 공유하는 건 동사 뒷자리에 목적어처럼 따라온 겁니다. 그지? 여기 전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따로 왔죠. 그지? 문장이 완벽해 보이죠. 아니, 내가 3대 천사님한테 설명했나? 그런 설명 안 했지. 이 쉐어가 얘가 또 동사 출신이잖아. 툴을 붙인 거니까. 그지? 공유하다 그러면 아 똑같아. 나는 좋아하다 그러면 여기 뭐 뱉어야 되죠. 목적어. 그래야 문제가 완성되죠. 그럼 나는 공유한다. 그럼 뭐 나와야 돼요? 뭐를 공유한단 말이 있어야 되지. 근데 얘네들은 이거 없이 여기다 이제 툴을 붙인 거잖아. 그지? 똑같아. 뭐를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죠. 얘가 없잖아. 목적격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얘 공유하다인데 뭐를 공유하는지 얘가 없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됩니다. 뭐 의미 없어, 씨. 그지? 이것만 알면 돼, 그죠? 또 요거 있으니까 요거는 되시고 후는 안 되고, 그죠?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지키기를. 자, 글이 있다가 하면 이건 배웠죠? 명동? 명동. 그지? 명동? 명동. 이 사이 대세가 됐잖아. 왜 찾냐면, 대답의 명사 이념력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는요. 그죠?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말 뭐 붙인다고 그랬죠? 뒤를 읽어서 것이나 라고. 이런 사운드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희망합니다. 뭐라는 걸 아는 걸 희망해? 여러분들이 keep its message. 그거의 메시지를 in mind. 마음속에 keep 두기를 희망합니다. 그지? 두기를 두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이죠, 그냥? keep in mind. 명심하다. 뭐뭐를 명심하다. 그것의 메시지. 그것의 메시지는 지금 뭐예요? 참 희한하죠? it은 앞에 내용이 받을 게 없어. 아, 얘는 이제 시로 봐야겠네. 이 메시지는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먼저 언급했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영어는. 갑니다. 요거는 예시 구조예요. 설명. 예시 설명. High school은 happen. 발생해. 오로지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은 단 한 번이야. 그지? So, 그래서. 그래서 so이 아니야. 읽으신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 바꾸라고 그랬죠? 그지? 뭐 유치하게, 그지? 뭐 하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죠? 뭘로 바꾸라 했죠? 추라이가 2 이렇게 나가면? 이걸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주어가 없으니까 명령문으로 된 거죠. 그지? Try to stay.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태가 되려고 하세요. 계속 긍정적인 상태이려고 하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고 나서 번역을 좀 가미하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 그지? 그런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거지. 요거 아시지? stay. 2를 붙여서 그렇지. 감각동사죠. 이형식. 감각이 아니라 저거잖아. 저거. 정지. 그지? 정지. stay. remain. keep. hold. 이 뒤에 뭐만 나온다고요? 이거 타겟어법 아니야. 니네 목표어법이잖아, 이거. 그지? 이거만 나오지. 우리말 뭐 붙인다 그랬죠? 계속. 뭐뭐이다. 얘를 뭐 붙인 거예요? 투 붙이고 앞에 명령문이 try로 나간 거지. 그죠? 효율사만 옵니다. 그지? 요거 시험 뭐 나오냐면, 주연아. ly 붙은 부사 절대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절대로 없다고 그랬어. 그지? 어? 이 뒷자리 이렇게 보어 패밀리라고 내가 예전에 설명한 것 같은데, 명사, 형용사, 동작의 변형, 이게 다입니다. 부사는 절대로 없어요. ly 붙은 거. 왜냐면
NY 붙여서 해석이 괜찮으니까 그래. 잡아. 긍정적이게 유지하세요. 유지하려고 하세요. 긍정적이게 또는 행복하게. 그러면 우리말에 개란 말이 들어간 게 어색하지 않아? 그렇지? 더 나아 보여.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이야. 영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영. 그래서 원장님은 개란 말 안 붙여요. 그죠? 긍정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학생들도 항상 일부러 합니다. N 그리고 얘 누구랑 병렬이에요? 명령문. 저하고 이제 병렬. 그죠? 만들어라. 이건 그냥 표현이에요. Make the most of it.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 그냥 표현이야, 표현. 단어야, 단어.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이거는요. Make the most of it.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라. 마찬가지야. 자, 그것이라고 시험 낼 수 있어.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앞에 내용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당연히 앞에 내용 가야 됩니다. 진짜? 이거죠. 공유하기 원하는 시.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명심하길 바래. 고등학교는 한 번밖에 안 발생해. 그래서, 얘는 그냥 뭘 받은 거야? 그래서 활용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자세, 이런 자세 유지해라.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해라. 아니, 근데 활용하는 게 좀 이상한데? 시가 있고, 그 전하려는 메시지가 뒤에 나오는데, 그걸 명심하려고 하시고, 명심하길 하는 것을 내가 희망하고, 그다음 한번 발생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라.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거밖에 볼 수가 없어. 그지? 그냥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그냥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라. 정도. 왜냐면 뭘, 여기 좋은 내용은 없잖아. 그지? 최대한 활용할게. 그냥 소개만 나온 거지. 그래서 굿럭. 행운을 빌어. 이렇게 얘기했어. 갑시다. 자, life is like a piece of art. 예술품입니다. 그냥 하나의 작품. 하나의 조각에 뜻해서 예술의 하나의 형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조각으로. 자, be like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읽는 게 편합니다. 앞으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be 동사 뒤 바로 like 나오면. 원래는 여기는 얘가 전지사로 쓰여서 이런 말이거든요. 처럼의 뜻인데. 비동사 바로 뒷자리 때리면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 삶은 뭐라고 생각해? 유나? 계란이라고 그랬지?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 Follow your heart. 따라. 너의 그냥 심장을 따라. 그냥 가슴을 그냥 가슴을 시키는 대로 그지? Choose. 고르세요. 너의 페인트 그리고 너의 붓을 고르래. 페인트하고 붓을 고르래. 아, take your time.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야. 시간을 가져. avoid, 피해. rush는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 해야 될까요? 급함, 서두름, 이렇게 쓰나? 이렇게 써야 되지. 그래서 얘, 혹시라도 시험 물어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시, 여기서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Take your time 뭐냐면 얘에서 시간을 가지라니까 자, 이거는 번역이야 번역 그냥 여유 있게 하라는 건 번역이야 번역 이거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명심해 두라는 얘기야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야 여유 있게 좀 워워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함 서두르는 거를 피하시고 As I close the notebook 자 as는 문장이 나가니까 부사절이죠. 부사절 끝났다고 알리는 건 이 신호입니다. 그죠? as는 무조건 만큼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닫은 만큼 그 노트북 공책을 닫은 만큼 나는 그죠? 느꼈어. 또 감각동사 아까는 정지동사였고 감각동사도 뭐만 받는다고요? 이 형식동사예요. 효용사만 받아요. ly 붙은 부사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지?
얘는 또 이런 것도 자주 나와요. 만약에 명사를 받을 수 있어. 명사를 받으려면 전사 도움받는다 그랬지? like 도움받으면 명사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알잖아. look like a tiger. 호랑이처럼 보여. 그지? seem like a tiger. 호랑이처럼 보여. like 도움 안 받으면 얘도 무조건 형용사 말이야. 이 형식. 강화동사 몇개 없죠? 이런 거 그지? 더 이상 안 줘도 되겠지? look, seem. 그지? 뭐 taste, feel, 느끼다,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이런 것들 그죠?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것들. 갑니다. 나는 느꼈어. 뭐뭐처럼 느꼈어? 아, 이 뜻을 알려주지. 얘는 아까 그 정지는 우리말 계속 뭐뭐이다. 계속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얘기잖아. 얘는 우리말처럼 붙인다고 그랬어요. 감각은요. 이 말이 붙어요. 처럼. 뭐처럼 느꼈어? 따뜻한 것처럼 느꼈고, 그리고 또 뭐처럼 느껴서 당연히 누구만 받아야 돼요? 형용사만 받아야 돼. 여기 조심해. ly 붙은 거 절대 오면 안 돼, 왜요? confidently 이런 거 오면 안 돼. 절대로 오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거. 노릴 수 있어, 이거. 형용사 and 형용사. 강각동사니까. 따뜻한 것처럼 느끼고, 느꼈고, confident, 자신감 있는 것처럼 느꼈어. 그죠? 됐어요. 땡큐, 고마워요. My secret mentor. 나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스승, 가르침을 준 사람을 얘기합니다. 멘토. 됐어. 오케이. 일단 1관은 끝났고요. 민석이를 또 해줘야 되니까.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만 끊고. 자, 마지막 정리. 1과 정리. 간접 의문 너희 배웠잖아, 그지? 간접 의문. 직접 의문과 간접 의문의 차이 이런 것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고. 그리고 이것도 고민해야 돼. 간접 의문을 왜 쓰냐 이런 걸 배워야 돼. 간접 의문은 왜 쓰냐 이거 배워본 적 없잖아. 그지? 그냥 간접 의문 해가지고 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수를 갖는다, 그지? 의문사, 그지?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 간접 의문은 수능에 출제됐습니다. 정확히 알아. 2002년도 수능 어법에. 왜 기억하냐면 2002년도 내가 고3 애들 여학생 한반 내가 다 가르쳤는데 걔네들한테 내가 시험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내가 이거 나온다고 찍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서 애들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어. 이틀 전에 가르쳐준 거 내가 예언한 게 그대로 나왔어. 혹시 이거 나올지 모르겠다고. 근데 물론 잘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얘기합니다. 통계적으로. 잘안 나왔던 거 위주로 이게 나올 만하지 않을까가 좀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이 있어. 무조건 그지?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선생님 가르쳐놓고 수능 시험 끝나고 얘들아 내가 가르쳐주고 다 나왔지. 제가 그지? 1, 2, 3학년 동안 그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가르친 거다 나왔대. 가르친 것 중에 그 중에서 나온 게 그거는 그지? 찍은 게 아니야, 그지? 내가 이걸 얘기했었어요. 뭘 얘기했냐면. 무조건 문장 중간에 난 관심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든 이게 시작되든 이런 게 시작되든 이런 게 시작되든 난 관심 없어. 문장 중간에 이렇게 접착제 뜨면 영어는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무조건 주어동사의 어순만을 가집니다. 근데 간접 의문이 뭐냐면 얘 말고 이런 거 말고 요걸로 시작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야. 궁금한 걸 물어보는 who, 뭐 which, when 이런 거 있잖아. why 무조건 주어 동사가 어순 이 자리 이걸 내가 2002년도에 찍었거든. 이거를 바꿔놓고 밑줄 긋고 여기다 번호 때릴 수 있다고 내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 2002년도에 그 제자 된지 벌써 몇 살이 됐냐? 38이야? 언제 첫 제자가 지금 애둘 낳은 저기 엄마인데 지금 41인가? 첫 제자가 걔들 잘 살고 있나? 아 걔들도 참 예뻤는데 진짜 잘 따르고 어쨌든이야 그지? 그냥 끝. 무조건 이 자리를 조심하시고. 만약에 요거만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 How는 뒤에
뒤에 어떤 한 단어가 쫓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쫓아온 얘를 한 덩어리에 그냥 의문사 처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 그지? 그러고 나서 주어동사. 이것만. 그러니까 한 덩어리에 접착제로 보라고. 접속사. 그러니까 접착제. 뭐 의문사라 얘기해도 되고요. 접착제라 얘기해도 됩니다. 접속사라 얘기해도 돼요. 무조건 주어동사인데 how는 뒤에 어떤 한 단어가 새끼가 쫓아올 수 있어. 그것까지 한 단어로 처리하라고. 한 단어로.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너 아니? 이렇게 해놓고 자 얘는 이게 직접 의문이죠. 그지? 얼마나 긴 길어? 그 다리가 How long is the bridge? 그 다리가 얼마나 길어요? 그지? 얘를 합칩니다. 조심 이것만 하나 조심하죠. 얘는 뭐 한다고요? 한 덩어리 처리한다고. 한 덩어리. 그지? 한 덩어리에 의문사 처리하든 뭐 접속사 처리하든 그지? 한 덩어리 처리하라고 그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너 아니? Do you know how long? 자, 접속사 의문사 쓰고 무조건 무슨 어순이라고 그랬죠? 주동사 어순이라고 그랬어, 그지? 첫 문장이 의문문이니까 퀘스천 마크로. 그지? 처음이 의문문이잖아, 그지? 여기 의문문이 아니면 여기 마침표로 끝나야 됩니다. 마침표로. 된 거야, 그지? 끝. 너 아니? How long the bridge is? 그러니까 문장 주어졌을 때 거기에 의문사 WH 워드가 있으면 그 WH 이용 그대로 해놓고 주어동사만 바꾸면 되고 만약에 WH가 없는 경우 있어, 없는 경우, 그죠? 있으면 이것도 있는 거잖아. 있으니까 얘 그대로 이용하고 조동사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하나만 조심하라고. How는 여기 뒤에 뭐 하나, 그지? 뭔가 이렇게 낑겨서 같은 한 패밀리로 올 수 있으니까 쟤를 한 단어 처리하라고 그냥. 그 다 저 WH가 있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알고 있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아, 우리는 모른다. 그냥 간단하게만 잠깐 볼게. 그지? 제인이는 온다. 여기에 내일. 그지? 아, 여기 뭐 그지? WH가 말 있으면 땡큐인데 그대로 이용하고 조동사만 바꾸면 되는데 없어, 그지? 없으면 무조건 뭘로 말하면 되는 거죠? 없으면 무조건 if만 쓰면 돼. if. 끝. 그러고 나서 아, 얘를 내가 지금 의문문을 평소문을 만들었네. 의문문을 만들어야지, 그지? 그래야 문제를 만들 수 있잖아. 여기까지만 적을게. 그치? 무조건 if 쓰시면 되고 다시 주어동사 없어. 무조건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없으면 무조건 if. 그대로 씁니다. 얘는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we don't know. 우리는 모른다. 어, 딱 봤는데 어허 WH 그치? 뭔가 이용할 게 없어? 무조건 if. 그치? 그래서 주동사. 시작. 주동사는 요거 이제 틀린 애들 있어. 제인 쓰면 얘 3인당 쓰니까 요거 붙였잖아, 그지? 얘 없어지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come이 아니라 요거 comes. 이게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그지? 이런 거 많이 놓친 애들 있어. here. 첫 문장이 의문문이 아니죠? 마침표. 그지? 우리 배운 거다. 시작. 동사 뒷자리 if. 우리말 뭐 붙이지? 인지 아닌지. 명사절이죠. 명사절이야. 인지 아닌지. 배운 거. 우리는 모른다. 뭐 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녀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모른다. 끝.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내 민석이 수업하고 아,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시간이 아주 부족한데
지금 뭔가 많이 해주고 싶고 좀 욕심 생기는데, 그지? 시간은 없고 그렇다. 주연아, 이번엔 좀 아쉽다라도 어떻게지? 그래도 잘 봐봐. 내가 원래 지금 이과 꽤 나가, 이과 내가 꽤 지금 준비했어. 원래 PPT 이과 나가려고 지금. 저 누구야? 구텐베르그까지 내가 지금 준비했거든 지금.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근데 해보니까 또, 근데 우리 너희 선배지만 제가 시험 끝났지만 쟤 안 할 수 없잖아 또. 쟤 그냥 수업 안 하고 너만 할 수 없잖아. 그지? 우리 또 민석이 우리 고2반도 또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고생했어.